선수 1월 3주차 주간 MVP 시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앞선 경기의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벌처가 이렇게 프로브 잡고 아래쪽에서 여기저기 신대고 마인 밟고 옵저버 잡고 초반은 완전히 박상우의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정말 정윤정 선수가 이 타이밍에 테란저드라는 토스, 일반적인 토스와는 좀 달리 뭐 마인 밟고 뭐 희생되고 이런 것도 다 드래곤이었고 줄롯을 진짜 무지하게 뽑아놨는데 근데 박상우 선수가 벌처를 소모를 참 많이 했죠. 네. 네. 아무래도 그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아비터라든지 하이템플로 마법 유닛이 프로토스가 써주지 않으면 테란의 메카닉 병력 한타 싸움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네, 이 공식은 어느 정도 박상우 선수 너무 머릿속에 좀 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처로 흔들고 아비터에게 EMP를 써주면서 마나를 소모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윤종은 절대 러시 오지 않을 거야. 다시 아비터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러시 오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만 너무 가시다 보니까 첫 번째 진출 자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진출 자체가 너무 방심한 진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수에는 정말 장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수에는. 예, 수에는. 예, 좀 달리 들어가지고. 예. 야, 정말 단순 질럿 드라군만으로 밀어버리는 것 자체가 역시 그 팀 내 선배 있잖아요. 도적 선수. 전성기 때 도적 선수를 보는다. 꿈이야. 살짝 솔직히 말하면 좀 무모하게 보였거든요. 예, 워낙에 물론 그 벌처의 비중이 좀 낮았고 테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딱 나오던 중이다 보니까 마인이 탱크 그 사거리 라인 정도에 마인이 쫙 매설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도 없었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질럿들의 위력이 배가 된 이런 느낌이 있긴 있었지만 야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윤종이 참 너무도 많았다. 그러게요. 네, 병력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체력이 하나도 안 깎인 애들이 오롯이 다 달라붙었어요. 첫 번째 정윤종 선수가 공격할 때는 그나마 박상우 선수가 앞쪽으로 나와줬었기 때문에 정윤종의 그 승리가 예상이 됐었는데 두 번째 공격할 때는 야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쓸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박상우 선수 언덕의 탱크 라인 정말 잘 잡고 벌처 숫자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법의 도움 없이 아비터의 스태스 필드 도움 없이 질럿 드라군만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 야 정말 정윤정 대단하다 정말 예 대단하다는 말밖에 정말 애들이 말이 없어요. 아니 누가 지원사격 템플러가 사이오닉 스톰을 지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질럿 드래곤만으로 진짜 네. 숫자가 많으면 무섭기는 합니다만 최소 들어서 이게 안 된다는 공식을 오늘 또 정윤정 선수가 네. 깨뜨려버리네요. 네, 트렌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의 트렌드만 있는 게 요즘의 트렌드는 아비터를 무력화시키고 토스가 자원을 많이 먹은 가운데 캐리어를 띄우는 거 예, 요거 이제 두 가지가 최근의 트렌드 아니겠어요? 캐리어도 어떻게 갑니까? 일꾼 불캐나 털렸는데 네. 근데 일꾼 털리면서도 꾸준히 모아두었었던 그 지상 물량 예, 토스의 테란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예, 트렌드라고 할 수 없는 그 아주 오래된 기본 문법 중에 하나인 순수 물량 네.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는데 예.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프로토스 하면 물량 뽑아라 이게 처음이고 기본인데 그 기본을 정말 정직하게 잘 보여줬던 정윤정 선수의 힘에 박상우가 부러져버렸습니다. 무너진 박상우도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정윤정 선수 이번 위너스 리그에서 2킬까지 기록한 것이 본인의 최고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옹진 이렇게 신입사원들의 버프를 제대로 받고 있는 옹진의 선수들을 첫 시작부터 무너뜨렸다. 오늘 SK텔레콤 기원 정윤정 선수는 나와서 할 일 다 했다고 봐야 돼요. 정윤정 선수가 신입사원들이 상대 팀 응원하고 있다고 해서 기죽음 됩니까? 정윤정 SK텔레콤 기원의 신입사원인데 그렇죠. 자 신입 정윤정 선수의 턱이 약간 들렸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경기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인데 상대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정윤종의 포스 기세가 좋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분위기를 끊어주는 선수 바로 김민철 선수입니다. 김민철의 이번 시즌 공진 분명히 김민철 선수의 활약은 반갑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에 좋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약간 다운됐단 말이에요. 오늘 살려줘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가 1경기를 좀 어느 정도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왜냐면 1경기 때 분명 준비성에 있어서는 웅진이 더 좋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윤정이 왜 이겼냐 집중력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싸워주는 그런 투지를 김민철이 좀 보고 배우고 이번 경기 때 좀 쏟아붓는다면 이 저그대 프로토스의 특성상 김민철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김민철 선수와 정윤정 선수 두 번째 세트는 피해능성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프로토스와 저그의 만남인데요. 10대 7로 저그가 약간 앞서있네요. 네, 뭐 맵 자체에도 저그가 앞서있고 이 맵에서의 양 선수의 전적도 김민철이 다소 우세해요. 김민철은 이 맵에서 2전 2승을 달리고 있고 정윤정은 피해능선에서 네, 한 번 나서 한번 졌거든요. 네, 그런 모든 면을 감안을 했을 때는 네, 예, 이 피해 능선에서 정윤종을 잡기 위해서 정말 적절한 카드를 배치한 것이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민철 선수는 김병우 선수와 더불어서 웅진의 저그 분위기를 한껏 올려줄 수 있는 선수인데 정윤종을 끌어낼 수 있을지 피해 능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세트 막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앞서 1승을 기록하면서 시작이 너무나 훌륭했던 정윤종 선수입니다. 선 정윤종 선수의 프로토스 진영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저그 김민철 선수입니다. 서울키 김민철 현재 11승 12패. 특히 1라운드에 7승 3패나 보여주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네, 그때 비해서는 확실히 김민철 선수가 최근에 이제 공식점 좀 3연패를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럴 그 연패를 달리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더 잘 해올 테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번 경기 때 좀 많은 것을 보여줘야죠. 네. 네, 오늘 잘생긴 걸 보고 네, 토를 왜 하죠? 네. 아, 네. 200명 이상이었군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11분. 네. 네, 11분 더 계십니다. 아, 아무튼 웅진의 또 이렇게 뭐 신입사원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만 응원이 뜨거울수록 웅진 선수들도 더 힘을 내서 좀 팬들에게 보답을 해주는 이런 경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첫 단추가 약간 삐끗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고쳐주는 역할 김민철이 해줘야죠. 자, 프로브로 쭉 올라가서 김민철 선수의 진영 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끝내자. 네, 끝내자. 아, 사실 오늘 네, 김명훈 선수가 사실 대기실에서 혼자 선수들하고 얘기하는 걸 제가 살짝 엿들었는데 아, 너 오늘 올킬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업돼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자, 네, 그렇긴 하지만 네. 네, 후배 김민철 선수가 1승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무라진 않을 거예요. 아이, 그럼요. 네. 네. 그건 뭐 그냥 오늘 내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 이런 대신 표현을 한 것이고 자, 김민철 선수가 오히려 지금 분위기를 끌어올려야지 뒤에 마지막에 가서 팀이 만약에 0-3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명훈 선수가 나와서 올킬 이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네, 근데 김민철 선수가 글쎄요 뭐 2인용 맵이고 하다 보니까 12드론에 앞마당 멀티 가져가려고 하다가 토스의 일꾼에게 좀 방해받고 예,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오버로드 눌러놓은 상태에서 스포닝폴 지은 거는 좀 괜찮은 예, 좀 이해가 그랬는데 예, 그러고 나서 저글링을 확보하는 타이밍 정도에 그냥 앞마당을 먹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네, 예, 네. 먼 지역까지 드론을 보내서 예, 해처리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자, 양 팀의 최강 에이스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윤영태 선수가 약간 네, 삐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면서 네, 이제 윤영태 선수는 김태경 선수에게 한 경기 뒤져 있습니다. 아, 네. 네. 7-6인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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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그렇죠. 본방 사수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또 웅지과 윤용태 선수 응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윤용태 선수를 응원한 것 자체가 회사 사랑하는 겁니다. 네. 자, 김민철 선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멀찌감치 해처리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앞마당 자, 어쨌든 최근에 저그 대 프로토스의 트렌드 자체가 심리전이다 보니까 그 심리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찰을 막고 자신의 의도로 숨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브 한기 정찰 이 프로브가 양 선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철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좀 끊어내야겠고 정윤정 선수는 최대한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뤄내야지요. 네, 네. 프로브는 기계라. 네. 예, 얘는 로봇이에요. 아, 네. 또 수리도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자, 끝까지 집중적으로 예. 대인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정윤정 선수는 뭐 프로브 정찰을 예, 계속적으로 돌려주면서 상대방의 뭐 저그린 스피드업 타이밍 예,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점에서 저 프로브가 계속 살아남다 보니까 예.
캐논 숫자를 더 늘리지 않고 입구 쪽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질러 생산도 굉장히 안 해주고 있는 뭐 모습인데. 오,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김민철. 예, 그런 데일, 건데요. 네. 예. 저거를 따라서 예, 정찰을 했느냐, 해내느냐, 해내지 못하느냐가 아주 자, 아주 그러니까,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글링이, 차이가 큽니다. 저글링이. 예. 저, 자 일단은 보겠는데요. 네, 예. 자, 드라이브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야, 프로브. 예. 그런데 이거를 발견했다고 해서 정민정 선수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예, 얼마 전에 그 개인 리그에서 김명호 선수가 한번 보여준 바 있는데 이런 정찰 자체도 일부러 허용을 하면서 심리전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김민정 그렇죠. 선수가요. 네. 예, 그래서 입구 쪽에 프로토스도 어쩔 수 없이 캐논 쫙 늘리고 예, 히드라니스크의 러시에 대비한 이런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히드라는 뭐 기껏해 한 뭐 대여섯 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시위. 시위용 정도로만 보여주고 예, 다른 테크트리를 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히드라 4원만 딱 눌러놓은 다음에 앞쪽에 캐논 앞쪽에 있는 포지 게이트웨이만 딱 잡아 파괴시켜주고 예, 지금 어느 정도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히드라를 수비를 하기에는 괜찮지만 저 건물을 수비하기에는 지금 그 좋은 빌드가 좋은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이후에 앞쪽에 게이트만 포지만 부숴주고 나서 운영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정직할 것이냐 과연 김민철이 아니면 다른 함정 카드를 가지고 그걸 발동을 시킬 것이냐? 그렇죠. 자,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심리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경기가 펼쳐지면은 쓰리에 처리해서 뭐 땡이 들어가 됐건, 예, 파워 히드라가 됐건 히드라 리스크 러쉬를 할 때, 예, 그거를 막느냐 못 막느냐 뚫느냐 뚫느냐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거가 그런 심리전을 해주는 상태에서 이런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 예. 순수하게 이걸 막는 것조차도 어려워집니다. 훨씬 네, 어려워요. 예. 김민정 선수가 추가적으로 예, 세시 쪽에 또 해처리도 가져가지고 다섯시 쪽에 드론 숫자로 봤을 때는 이 히드라 공격 자체가 올인이 아니에요. 뒤를 바라보는 예, 어느 정도 그 액션, 네. 잽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 근데 그 잽만으로도 사실 정인정 선수에게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초반에 이렇게 캐논 많이 짓게 네. 만드는 것도 돌쓰게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히드라가 나오는지 아니면 드론을 생산하는지 테크트리 올리는지 모르다 보니까 캐논은 더 늘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거기다가 포지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게 지상군 업그레이드에도 영향이 네. 있는 정인정 선수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냥 가만 두면은 예, 물론 그 왼쪽에 보면은 캐논 두 개 지어진 거는 그 사이에 사이를 좀 벌려놓긴 했습니다만 예, 토스가 엄청난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카타 러시 나가고 막 이럴 때는 예, 진짜 나가기 답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깨야 되고 자기 손으로 깨야 되고 이런 경우도 나와요. 아, 이 닭한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예, 걸렸어요. 예. 질러서로 맞아주고 닭한기 빼기. 자, 다크 털통만. 오, 일단 나왔어요. 예. 예. 정유정 선수 같은 경우는 커세어로 지금 정찰을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김민철의 의도를 다 파악을 하고서 이 닭한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예. 저 지금 너무 빠졌거든요. 예. 히드라를 쫓아가고 있는 거는 차라리 날 때려라. 예. 이 히드라가 그렇죠. 예. 의도 맞으면서 닭템플러의 발걸음을 좀 느리게 한다면 그게 오히려 나은 거죠 지금. 네. 예, 여기 이게 오버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민철 선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그렇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 이 닭 한 기를 빼돌렸기 때문에 지금 정윤정 선수 같은 경우는 숨통이 트인 상황이에요. 이제부터 정윤정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병력 조합을 갖추고 병력이 갖춰질 때까지 저 다크로 계속 신경을 쓰이게 해줘야 됩니다. 네. 사실 체력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다크의 존재 자체가 김민철 선수에게는 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완벽하게 김민철 선수가 지금 체제 자체 드론 자체를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철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네.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래도 예, 전반적으로는 디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저그가 예, 프로토스 그 저그가 어쨌거나 체제를 갖다가 앞으로 어떤 체제를 선택을 하죠. 빠르게 하이브를 들어가는 이런 쪽을 선택을 하기에는 레어 단계가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저글링 히드라 위주로 예, 병력 위주로 컨트롤 싸움 위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템플러를 확보하고 나왔을 때 정말로 그 컨승부 예, 한쪽에 히드라 리스크로 왕창 모아놓고 한쪽에서 이렇게 때리는 형태로 가다가는 진짜 2초 3초 만에 히드라 리스크 전멸로 하고 이런 승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싸움을 정말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민철 현재 정윤정 선수는 그래서 일찌감치 템플러를 계속 지금 만화 꾹꾹 담으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커세어도 잘 모으고 있어요. 예, 정윤정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부분은 커세어 정찰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그 김민철 선수의 여섯 번째 해처리까지 확인을 해주고 나서 지금 스파이어가 없는 것을 지금 계속 확인을 해주고 있죠. 네. 예, 그래도 이제 좋은 타이밍에 러커를 확보를 좀 하고 있고 거기다가 김민철 선수가 뭐 닥템플러라든지 몇몇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비를 워낙 철저하게 예, 잘해줘서 일꾼 피해가 거의 전무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가운데 해처리 숫자면 일꾼 숫자면 이거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지금 싸움에서 저거가 약간 손해를 보고 약간 밀린 듯 예, 이렇게 가더라도 하이브테크 트리 이후에는 토스가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타이밍과 저그가 드론을 확보해 놓은 거 이걸 감안해봤을 때 앞으로 저그가 엄청 부자가 됩니다. 최소의 예. 병력이나마 일단 예. 한번 나와보죠. 스파이어가 없기 때문에 뮤타이스크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탑럴커는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질럿드라군이 만약에 아무 피해 없이 만약에 잡힌다고 했을 때는 정인종 그 다음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5시를 한번 찔러봅니다. 이곳이 가장 약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먹기에 지금 정인종 선수에게는 따끈따끈한 곳이거든요. 네, 러커! 아, 약간... 그렇죠. 아, 쉽게 들어갔는데요. 네, 러커 두 개를 동시에 잡으려는 사이스톰이었는데 네. 김민철 선수가 러커를 사이를 잘 벌려놨어요. 네, 네. 중간에 걸렸어요. 네, 어쨌건 김민철 선수는 밀리지만 저 지역에서 어느 정도 네, 손해를 보더라도 해처리만 사수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 정윤종 선수의 또 추가 멀티를 좀 저지시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예. 질러. 근데 이쪽에는 히드라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아, 저 히드라를 에그로 좀 변태를 하면서. 자, 그럼 템플러 올라가요. 자, 템플러 올라가는 거. 자, 템플러 그대로 보내면. 자, 그대로. 또 못 썼어요. 자, 문제는 해처리가 날아가기 전 그렇죠. 직전에 막아야 되는데요. 예. 이 해처리가 파괴가 되고 9시 멀티가 프로토스가 성공하게 되면은 이후에 프로토스가 히드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처리를 예. 지켜야 되고요. 예, 일부의 병력은 깨집니다. 예, 계속 대가를 주면서 해처리를 급하게 시켰고요. 예, 그리고 그 9시 쪽에 러커도 아, 예, 예. 예, 이 러커가 넥서스를 거의 완성이 다 된 넥서스를 날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에 옵저버 확보해가지고 러커를 제압하고 예, 9시 쪽에 그 넥서스를 살려낸다면 예, 정인종 선수가 오히려 경기를 뒤집은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정인종 선수는 앞서 1경기에도 그랬습니다만 정말 힘이 뭐랄까요? 에너지가 넘치는 그렇죠. 선수예요. 예, 일단 두드려보고 몸으로 던져보고 거기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이 모습이 상당히 예, 신인답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 해처리 파괴가 정말 너무 커요. 지금은 기대 자체가 정윤종이 가져왔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완전 파워 넘치는 정윤종의 이 공격을 네. 김민철 선수가 계속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김민철도 그만큼의 손해를 입혀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철도 변수를 두기 위한 뮤탈스크로 체제 전환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커세어를 잡아주고 나서 시야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오버로드 드랍을 소수의 럴커 드랍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 김민철 선수가 뭔가 승부를 좀 띄울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정윤종 선수가 추가적으로 이제 3개스를 가져간 이후에 프로토스가 이런 그 하이테크놀로지 유닛들 뭐 템플러라든지 확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그쵸 이제 드래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드래곤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 투게스에서 다수의 템플러를 확보해 가면서 커세어도 돌려가면서 드래곤까지 이렇게 맞춰주기에는 다템도 이제 쓰고 있는데 말이죠. 게스가 빡빡했지 않습니까? 근데 슬게스를 돌리게 되면 그게 이제 다 나오거든요. 지금 드래곤 비중이 나왔기 때문에 러커 숫자가 많게 되면은 저그가 한 번 더 버텨낼 수 있는 예, 이런 그 근거가 되는데 드래곤 숫자 많아지고 옵저버까지 갖추게 되면 러커로 연탄박 구성해서 조이는 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하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에게는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 체제를 바꾸고 뭔가 움직이는 한타를 준비하기 위한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로토스의 공격을 드라군을 동반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러커 숫자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뭐 하이브를 간다든지 아니면 레어를 오버로드 드랍을 한다든지 뮤탈리스 체제 전환을 한다든지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드래곤들은 아래쪽으로 일단 병력들이 집중해서 움직이자 5시를 다시 한번 그렇죠. 칠 생각인 네. 것 같은데요. 지금 김민철 선수의 생각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성크을 늘리는 걸 보니까 일단은 한번 맞자. 그렇죠. 하이브까지 네. 올려가지고 하이브 이후에 아드레날 글랜즈 그 저글링 아드레날 글랜즈도 좀 개발을 하고 디파일러 확보해서 그 승부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폭탄 드랍으로 시간을 벌어주고 이런 쪽보다는 정성 들여서 잘 막아놨기 때문에 네. 정윤종 선수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프로토스가 아직도 공이업이 되지 않은 부분은 확실히 초반에 있었어요. 공이업이 됐는데 네. 사실 토지가 이제 파괴됐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좀 늘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템플러 많아요. 저그도 업그레이드가 지금 잘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그도 몹이에요. 네, 자, 템플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러커 받침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상격이 됩니다. 아, 그래도 예, 템플러, 그러니까 템플러가 워낙 많으니까 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저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예, 러커에다가 템플러 사용하는 그 핫사이드스톰 사용하는 건 약간 낭비거든요. 자, 예. 이쪽 드라군으로 흔들어주면서 예. 질럿이 센터 쪽으로 달렸죠. 예, 질럿이 위쪽으로 쭉 달릴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움직여요. 예, 이 질럿들은 따로 뭐 김민철 선수의 본진 쪽으로 달린다든지 그런 선택을 해줘야죠. 예, 예. 그래도 야, 김민철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해주면서 개스도 엄청나게 넘치는데 네. 진짜 어마어마한 수의 러커를 확보를 하느니 그냥 예, 또 이걸 힘으로 뜬다요? 예, 뮤탈리스크를 한 분의 미만이라도 한 10개 정도만 확보를 해도 예, 템플러들이 만화를 저런 데다가 사용할 생각 자체를 못하죠. 아, 넘쳐요, 템플러가 넘쳐. 얼마나 아까운데요. 예. 예, 그러니까. 하이브가 느린 만큼 지금 한타임 뮤탈리스크를 생산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수비를 언덕 수비를 해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뮤탈리스크 한 8개, 9개 정도만 생산해준다면은 정말 드라군 숫자가 지금 많이 부족한 프로토스기 때문에 그렇죠, 예. 힘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인정 선수는 저런 식으로 토스 저그가 버티기 러커로 버티기 이렇게 예, 나와주게 되면은 예, 멀티를 더 가져가는 그렇죠 이런 선택은 되게 좋고요. 네, 그것을 이미 김민철 선수도 알았습니다. 자, 이러니까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프로토스 덩어리가 움직여 다니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이 피해 능선이란 맵 자체가 갈래가 여러 갈래예요. 상대방이 러시 가기 위해서 위쪽 능선 정 센터 쪽으로 지나가는 게 아래쪽 능선 예, 세 갈래 길이 있다 보니까 모든 라인 자체를 성큼 럴커 라인으로 다 그 수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뮤탈리스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정유정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11시 쪽에 멀티를 가져가면서 예, 저그가 이 아무래도 그 이 저글링들의 기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줄 때 저그가 프로토스의 확장을 다달복고 예, 토스는 뭐 성큼과 러커밭 뭐 이런 것 때문에 저그의 멀티를 괴롭혀주는 게 약간 난감한 상황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6시 멀티를 가져가는 게 낫거든요. 네. 6시 멀티도 아니고 센터 쪽으로 멀티를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예, 저그에게 공격을 와라라는 거예요. 싸움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상대방이 러시 오지 않으면은 예, 공격 와라해서 공격 안 오게 되면은 센터 쪽에 로보틱스 짓고 거 지역에서 리버 생산하면서 유닛 동선 자체를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정인종이 그 센터 멀티 상당히 좋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큰 병력이 아닙니다만 사이오닉스톰을 믿고 이렇게 움직이나 아래쪽에 질럿들이 좀 더 있었어요. 자, 일단은 예, 럴커 숫자가 조금 더 필요하고요 지금은요 김민철 선수. 그리고 네. 센터 멀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김민철 차단을 해야 돼요 김민철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네, 네. 아까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였는데만 러커에다가 예, 사이닉스톰 만화를 너무 많이 소모를 합니다. 거기에 예. 저글링 한두 개 잡자고 또 많이 그렇죠. 썼었고요. 네, 그 러커를 오히려 이 앞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러커에 쏘. 러커에다가 스톰 다 쓰고 나니까 저글링 히드라가 그 다음에 쓱 달려들어오는 예, 이런 형태는 전술적으로 저가 득을 많이 보는 거죠. 자, 예. 그런데도 정인정 선수가 워낙 질럿이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센터 쪽의 멀티를 시원하게 김민철 선수가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기에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예. 정인정 선수가 그 좁은 길목을 활용해서 정말 잘 싸워주고 있고요. 자, 김민철 선수는 디파일러까지 좀 나오면서 어쨌든 센터 쪽에 로보틱스가 완성되고 리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후에 뭐 양방 공격이라든지 가능하거든요. 진짜입니까? 네, 예. 오늘 네, 우승은 없고 승리는 있어요. 예, 네. 저 있는 앞에는 오늘 웅진 좀 사표 낸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요즘은 예. 말을 던지면 지켜야 예. 되는 시대거든요. 아니, 그러선 안 되죠. 아, 물론 웅진이 이긴 됩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응원단의 각오도 많은데 지금 김민철 선수가 그만큼 그 응원의 각오를 뒤에 등에 업고 싸워야 됩니다. 자, 저그 입장에서는 이걸 몰아내야 속이 시원한 건데 네. 정윤종의 힘이 그렇죠. 녹록지가 않아요. 정윤종 선수가 사이언스톰을 쓰고 나서 하이템플러를 재활용해서 아칸으로 계속 만들고 있다는 부분도 네, 정윤종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상황인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뭐 러커에다가 사이언스톰을 쓰더라도 지금처럼 러커가 두 개 이상 몰려있는 곳에 사용을 하고 옵저버로 보는 가운데 뭐 이렇게 드래곤이 막탈 넣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낭비를 할 수가 없고요. 자,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김민철 선수의 디파일러가 나올 수가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전에 정인정 선수는 뭐 다카칸으로 디파일러를 피드백을 써준다든지 아니면 리버 네. 그런 체제 전환도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프로토스가 덩어리 명령을 갖췄고 그 덩어리 명령과 싸움을 해다가 저우가 대패를 하게 되면 그냥 경기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순회공을 쭉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김민철 선수가 야금야금 예, 굉장히 대군을 가지고 토스의 한방병력하고 그렇죠. 싸움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디파일러 다크썬 뿌려지면은 센터 멀티에 가게 쉽게 서 있어요. 아, 다크
우선 뿌려놨죠. 예, 이러면 캐논하고 모두 다 전진이 가네요. 캐논하고 드래곤은 다 먹어내는 거고요. 파고들었어요. 예. 일단 잘 파고들었어요. 저그의 전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거 지워내면 그 이후에 후방으로 계속해서 프로토스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예, 얘기예요. 드래곤들은 정말 많은데 이 많은 드래곤들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드는 게 다크솜이거든요. 그럼요. 자,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김민철 드디어 터졌고 자, 사이오닉스톤으로 정윤정도 이거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 토스가 저렇게 강대한 강성한 한방 병력을 네, 갖춰서 굴리고 있고 센터 쪽으로 멀티 나오고 있는데 김민철 선수는 네, 뮤탈리스피 띄우는 것도 아니고 대체 네, 러커만 가지고 버티기만 하고 뭐하는 건데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고 생산하는 족족 이쪽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이후에 폭발하는 역시 초반에 부자로 출발했었던 저그가 네. 네, 이렇게 하이브 단계 들어가니까 정말 무서워지죠. 테플러는 많아요. 테플러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근데 위쪽에 럭커도 띄엄띄엄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추가 병력이 프로토스보다 저그가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해처리가 워낙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값싼 저글이 빨리 나오는 저글링으로 그 센터먼지를 파괴시키면서 이번 경기를 김희철이 거의 잡아가는 분위기인데요. 가격대 성능비 그 중에서도 가격대비로 건물 제일 잘 부수는 거는 뭐냐? 무조건 저글링입니다. 저글링, 네. 네, 무조건 아드레날린 클랜 저글링이거든요. 예. 사실 정윤정 선수가 6시가 아니라 센터 쪽으로 멀티를 가져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멀티를 바탕으로 저그의 멀티를 저지하고 승기를 잡겠다는데 그렇죠. 센터가 무너졌어요. 네, 센터가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멀티 이전에도 그렇고 멀티 이후에도 그랬지만 그 센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질러 드라곤 하이템플러 이 싸움은 정말 잘해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디파일러가 나온 그 순간에 리버라든지 다 카칸이 필요한 정윤정이었는데 하이브 체제에 대해서 체제 전환이 너무 느렸습니다. 정윤정 선수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카콘 같은 것을 예, 준비를 해서 예, 뭐 디파일러 준비한 저그에게 카운터를 날렸다면 정말 예, 예, 지금 같은 운영으로도 나쁘진 않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진짜 저글링 히드라는 얼마 되지도 않고 뮤탈리스크도 운영하지 않는 저그가 러커만 갖고 버티는데 그거는 옵저버 드래곤 조합으로 끌었어야 돼요. 세기예요 세기. 거기에다가 사이닉스톰의 마늘을 너무 낭비를 했어요. 그러게요. 예. 자 그러면서 지금은 저그가 그렇죠 생산되는 병력 모두 다 한 곳으로 집결 내지는 프로토스의 병력과 맞바꿔준다고 해도 저그가 그렇죠. 이깁니다. 예, 저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토스와의 멀티 숫자의 차이도 있고 거기에다가 유닛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프로토스의 그 고급 유닛들 아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템플러 이런 유닛들 비해서 바로바로 바꿔주게 너무나도 좋은 네. 체제예요. 저그 그렇죠. 그 종족 자체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두 선수 간의 이제 경기를 뭐 가속도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할 때가 덜어 있는데 만약에 토스가 앞마당을 먹었고 추가적인 멀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러고 있는 가운데 예, 저그에게 물량에게 밀려가지고 허덕허덕하고 있으면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추가 멀티 하나 더 먹은 다음에 200사원 가서 한 덩어리 갖추면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 장기전 넘어간 이후에 힘으로 한 발짝 토스가 물러서기 시작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저그가 멀티를 예. 6개 자원줄이 6개인데 프로토스는 자원줄이 지금 한 예. 군데밖에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변수가 아닌 이상은 김민철이 질 수가 없습니다. 예, 김민철 선수가 정말 노련한 경기 해주는 거예요. 예. 지지! 야 사실 프로토스의 힘을 집중시켜서 그걸로 한방 뚫으려고 하는데 김민철이 뭔가 대응을 해야 되고 체제 전환을 해야 되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꼭 참고 디파일러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렇죠. 김민철 선수가 초반부터 심리전을 걸면서 뭔가 변수를 많이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윤정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좋은 싸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은 것이 김민철의 노련함이었어. 야, 이 선수가 경력이 그렇게까지 뭐 한 4, 5년 이렇게 많이 된 것도 아닌데 이런 선수가 노련함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양 팀의 시니어들이 사실은 초반에 나와서 한 세트씩을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사실 남은 에이스들의 카드가 워낙 양 팀 다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로 시작을 하나씩 주고받았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1대1 그 승부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 예, 그리고 막간 카드들을 예, 온전히 가지고 있다는 요 몇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지금부터 누가 세 세트를 먼저 따내느냐의 승부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로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세트 김민철이 바로 다시 분위기를 바꿔내면서 웅진이 한 세트를 만회했죠. 잠시 후 세 번째 세트 태양의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마십시오.